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남쇼에 올해 1월 달에 갔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고 한 30분 동안 가슴 뛰면서 기타를 놓지 못했던, 손에서 놓지 못했던 기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 이 기타예요. 제가 그때 아마 남쇼 갔다 왔던 그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제가 이거 딱 스트로 한번 싹 긁은 순간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야, 이거 뭐지? 이거 기타 소리 왜 이렇게 좋아? 대박. 그랬는데, 리스트 프라이스가 7,999불 밖에? 예, 밖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밖에 안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랬었고요. 원래 마틴이 오센틱이면 보통 막 2만 불, 3만 불 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출시가 됐었고, 사실 골드 에라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또 넘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오센틱은 그보다 훨씬 사실 비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마틴에서 오센틱의 그 최고봉의 라인, 그것도 이 프리워를 똑같이 카피해서 복원한 그 오센틱 최고봉의 라인을 7,999불에 이제 이 기타를 내놨던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틴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오센틱 좋은 최고봉의 그 라인을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틴이 이제 그 뭐 7,000불, 8,000불, 6,000불 요 가격대에, 그 1,000만 원 이하의 그 가격대 하이엔드까지도 완전히 좀 얘네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잠식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출시한 게 요 기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스페시픽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즈인데요. 나중에 또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사운드를 통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뭐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즈인데, 상판이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고요. 시트카인데 특징이 굉장히 결이 좁아요.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좁고, 이제 원래 보통은 이 바깥쪽으로 가면 원래 조금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데, 결이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나와도 굉장히 결이 좀, 네, 좀 다른 데 콜링스나 이런 데 쓰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굉장히 좁은 편이네요.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예, 굉장히 좋고 수질선도 굉장히 많고, 일단 그렇고요. 아디론닥 스프루스, 최상급 아디론닥 스프루스고요. 축구판 마다가스카 로즈우드예요. 마다가스카 로즈우드고 굉장히 결이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썼어요. 사실 음향목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쭉쭉 뻗은 그런 이제 청순한 여자의 그 긴 머리와 같이 쭉쭉 뻗는 그런 이제 선에 그런 나뭇결의 기타가 이제 그 정목이라고 그러는데, 정목의 쿼터손 되어 있는 목재가 더 음향목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기타마다 좀 뭐 그게 맞긴 맞겠지만, 마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제 정목 말고 이게 뭐죠? 플랫소운이라고 하는데, 한글말로 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플랫소운 된 이런 드라마틱한 무늬의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나 뭐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전에 봤던 D8 골드네라 같은 경우는 쫙쫙 일자로 뻗는 그런 브라질리언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뭐 요거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판목이죠. 플랫소운 된 그런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썼고요. 측판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아래로 좀 쭉쭉 뻗는, 예, 그런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들이 이제 빈티지스럽게 와이드한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재질은 포실라이즈드 아이보리. 예, 아이보리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이보리라기보다는 좀 FMI 같기도 한데, 약간 색깔이 누렇거든요. 근데 일단 포실라이즈드 아이보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너트도 마찬가지로 포실라이즈드 아이보리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오센틱이에요. 예, 프리워의 그 방식 그대로. 이거는 일단은 웨이벌리 거고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자 한번 보시면 픽가드 위에 피니쉬가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현재적인 기타들은 사실 이제 피니쉬를 다 칠하고 나서 그 위에
피카델을 붙이잖아요. 근데 오센틱 같은 경우, 프리어 마틴 같은 경우는 피카드까지 붙여놓고 그 위에 칠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일단 그걸 좀 아시면 좋고요. 일단 그렇고 여기 핫은 지우는 게 낫겠네요. 핫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사실. 하이드 글루를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트 본드 글루의 현대적인 글루를 사용한 게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 하이드 글루라는 글루를 사용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트러스 로드가 없습니다. 트러스 로드가 없는데 근데 지금 넥이 사실 많이 두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얇진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좀 두툼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넥이 막 심하게 막 요동치거나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관리에는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unofficial 마틴 기타 포럼이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뭐 1977년식 D41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트러스 로드가 없다. 근데 뭐 멀쩡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도 오센틱 갖고 있는데 트러스 로드 없는데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멀쩡하게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사실 보긴 봤는데 또 이제 거기는 또 미국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환경이 뭐 좋을런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애리조나나 이런 좀 굉장히 건조한 데 사는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미국도 지역 따라 또 달라서. 근데 만약에 캘리포니아나 이쪽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1년 내내 기후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예 그럴 법한데 어쨌거나 일단은 트러스 로드가 없다는 거 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거 뭐 기타 뭐 100년 200년 칠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30대 돼서 뭐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60까지만 쳐도 30년 40년인데 뭐 아들 물려준다는 분도 계신데 뭐 그거는 뭐 사실 본인 욕심이지 아들이 기타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기타에 대해서 또 마음이 별로 없으면 이거 아빠가 물려준 건데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싸게 팔아 넘길 수도 있고 하니까 아들 물려준다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내 욕심이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내가 이 기타 친다라고 하면 한 30년? 30년 정도도 칠 것 같은데 30년 동안 글쎄요 뭐 트러스로도 없어서 막 이게 막 휘청휘청 하고 막 그렇게 될 기타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관리만 좀 잘 해주시는 분이라면 일단 그렇고요. 빈티지 고정형 세들 아까 보여드렸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보리인데 포실라이즈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포실라이즈드 아이보리 세들이랑 핀도 마찬가지예요. 포실라이즈고 바디 안쪽이 이제 천으로 이제 연결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측판에 보시면 측판에 보통은 이 보강목들을 대는데 나무를 대요. 다른 기타들이 이제 측판에 그러니까 측판에 여기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측판에서 그 후판에서부터 상판까지 가는 그 옆에 측판의 길 있잖아요. 여기가 쭉 요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해서 보강목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제가 봐왔던 기타들은 일반적인 기타들은 그게 안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얇은 나무로 되어져 있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그게 프리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자, 요 기타 같은 경우 그 외에 다른 특징들은 헤드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요 부분. 요 헤드의 요 커버. 요 부분은 당연히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사용됐고요. 네, 일단 그렇고. 그 외에는 뭐 사실 그냥 다른 마르키스나 뭐 이런 기타하고 거의 똑같아요, 외관. 여기 뭐 빗살 무늬, 예, 요거 들어가 있고, 뭐 요거 바인딩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보로이드. 예, 누런 아이보로이드. 되게 좀 구식이죠. 그리고 요기도 지그재그 해서 요거, 네. 스켈럽. 아니, 스켈럽이 아니라 뭐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그재그 해서, 예. 그렇게 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상판도 퍼플링이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런 그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뭐 핑거보드는 당연히 에보니이고 핑거보드에 있는 요 그 뭐냐 예 요 인레이 같은 경우도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1941년 마틴 뮤지엄에 있는 그 기타 1941년이면 42년에 월드워 2니까 프리어 맞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전문적인 굉장히 이제 좋은 장비를 통해서 스캐닝을 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프리워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금액에 이제 탄생을 시킨 기타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센틱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리미티드로 한정판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해서 완전히 그 라인업에 추가가 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리미티드라면 저는 이런 기타는 솔직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만 좀 되시면 무조건 한 대는 소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기타고 소리도 뭐 제가 뭐 당연히 쳐봤지만 소리는 뭐 엄청나요 사실. 예. 물론 이제 그 제가 남쇼 갔을 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모델도 이번에 같이 나왔거든요. 1932인가? 1938인가? 해서 쭉 상판 아디론다스 프루스의 축구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기타도 거기 같이 남쇼에서 쳐봤었는데요. 그게 45,999불인가? 49,999불인가 했으니까 거의 그냥 5천만원 돈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축구판이 브라질리언이고 그리고 뭐 몇 년 전 거 1938년이었던 거 3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거니까 이거랑은 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거 고고의 차이로 인해서 5천만 원 주고 그걸 사느냐 아니면 요거 그냥 마다가스카 로즈우드에 만족하면서 요 정도 선에서 타협해서 한 600만 원대에서 내가 요거 하나 소장하느냐 요거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무조건 이거고요. 그때 쳐봤을 때 당연히 브라질리언 로즈가 더 좋긴 했어요. 근데 제가 E 코드를 쳐봤고 G 코드도 쳐봤는데 사실 기타들이 E 코드도 좋으면서 G 코드도 좋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그 4만 몇 불짜리, 4만 몇천 불짜리 그 기타 같은 경우 E 코드랑 A 코드가 진짜 엄청나게 좋았는데 엄청 풍부했고 좋았는데 G 코드가 좀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뭐 그 기타만 이게 그 시리즈가 다 그럴지 아니면 그 시리즈 중에서 그 만들어진 그 기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만족시켜줬던 건 저는 얘였어요. E코드하고 A코드, G코드까지 다 완벽하게 엄청난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좀 그랬었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00만원대에 요런 기타 지금 오센틱을 소장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대박 기회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예, 경제적인 여력만 된다면 좀 저도 안 팔고 싶은데 이게 또 언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희 거래처 미국에 있는 저희 딜러한테 또 물어보니까 한 내년 3월 정도 돼야 이게 나오고 그때는 가격이 무조건 오른대요. 지금 일단 벌써 오르는 걸로 다 공지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마틴에서. 너무 막 폭발적으로 이제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 되면 제가 봤을 땐 700만원대 이상은 주셔야 저희 어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실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여력이 좀 되시면 저는 무조건 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일단 예, 마틴 오센틱에 대해서 우리 프리어 마틴에 대해서 뭐 라인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요 1941 마틴 오센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기타 자세한 문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저희 어결로 좀 문의 주시면 저희가 현금가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700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다가 지금 또 뭐 한 대 뭐 또 저희가 또 이벤트를 또 하고 하면 좋으니까 거기에 PC맨 아티스트를 한 대 껴드릴까 좀 뭐 약간 예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티스트가 한 98만원 한 100만원 돈 하니까 뭐 여러모로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아티스트가 필요 없는 분들은 또 어결 특가 또 한번 또 저희랑 또 쇼부를 또 잘 치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한번 자세한 얘기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저는 예, 이 기타는 드레드너 좋아하시는 분이고 스트럼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무조건 강추 예, 무조건 강추하는 기타입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서 마틴 오센틱에 대해서 나눠봤던 오늘 기타 비린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